아들이요? 막내 아들이 또 있잖아 밑에. 아, 또 있어요. 네. 처남이 한 명. 막내 있지. 네. 근데 그 처남이 저보다 이제 세 살이 많습니다. 아유 어려워. 막내 맞네. 변소방 애가. 그래서 제가 미리 낳았잖아요. 결혼 전에. 원래는 저는 진짜 저는 억울해요. 이게 저는 이게 사고 친 게 아니라 진주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그러면 뭐 이제 뭐 결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방 같이 쓰게. 그런데 기분이 참 묘했겠다. 아니요, 묘한 게 아니라.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잠이 왔으면 그날 잤을 텐데 잠이 안 오니까 그날이구나. 네, 긴장이 돼서. 근데 아버님이 밖에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새벽에 툭툭툭 변수방 자나? 예, 아닙니다. 계속 아버님이 깨우시니까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진짜로 자려고만 하면 아버님이 툭툭툭 자나? 아버님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러다가 거의 잠을 못 자고 하다가 예, 새벽녘에 예, 뭐 기찻길 빌려배 애들 많이 생기듯이 그럼요. 근데 잠을 못 자서 이게 진짜 오리지널 상견례 베이비죠. 허니문 베이비가 아니라 좋았어요. 요즘은 또 혼전 임신이 또 기본 혼수품이야. 예, 기본 한 3개월에서 혼전 임신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네. 사랑의 약속 혼수방은 네. 네. 안 갖고 지금 돌 막 지났습니다. 저만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안 갖는 거야? 근데 정말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안 갖는 거야? 저는 이제, 이제 애기 가져야지. 그럼 애기가 떡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쪽 하나 있어요. 장모님이 다 좋은데, 처남이 저희 집에 있으니까, 괜히 그냥 혼자서 눈치가 보이시나 봐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진짜 편하거든요. 저희 장모님 정말 편해요. 손잡고 다니고 막 그래요. 누나라고 부를 때도 막 있고. 아까도 막 손잡고. 예. 네. 근데 장모님이 가끔 이제 괜히 지내. 전에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게 진짜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월 이야기야. 지나고. 그죠? 지나면 괜찮겠죠? 예. 장모님한테 이제껏 말은 못했지만, 뭔가, 요것만은 좀 고쳐주셨으면 뭐 하는 거라든지. 불만이 아니라, 그냥. 저희 장모님이 그게 없어요. 장모님 새 거로 본 적이 없어요. 생선 볼까? 근데 저는 뭐 생선. 그게 그것 때문에 저희 아내 생얼을 보기가 힘들어요. 싫어요. 그렇지. 아내도 모조리 샤워하고 나오면은 불을 꼭 끄라 그래요. 남편보다 늦게 자고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요. 2년 됐는데 아직 내 얼굴 안 보신 거예요? 네, 집에서 샤워하고 이렇게 남편이 뭐 거실에 있든 그럴 땐 어떻게 절대 그런 걸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한 모습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되게 좋으신 거죠. 조금 아쉽죠. 우리가 한번 데리고 와. 일단 치료를 한번 해야 되거든. 화장 모시고 한번 갈게요. 클리닝을 해야 되거든. 알겠다. 다듬고 싶었어. 이제 그만해. 이제가 칭찬함. 칭찬. 흉 볼까요? 저희 사이는 무조건 효자예요. 우선이 부모님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뜸을 했어요. 편을 조금씩 들어주면서 그쪽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남자다. 그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저희 사이도 보면 이제 애교도 많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했어. 예, 지금은 너무 굉장히 좋아요. 좋던데요. 예, 나도 아주 호감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만이 또 보는 또 우가는 성격도 있어요. 아, 그것도 없지 못해요. 다 있지 하나씩은. 예, 있는데 성격이 조금 더 우해요. 어떤 일에 그렇게 욱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웃던 자는 우해요. 아, 나 세상에 양통에다가 간장 넣은 건 처음 봤네. 됐어. 조금만 되게 해요. 아, 그만해요 이제. 조금만 되게 해요. 아, 그만해요 이제. 그러면은 기가 찼어. 저걸 왜 우가지?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죠. 사이는 화도 안 내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또 화는 안 내요. 예. 근데 예. 단점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모르잖아. 단점을. 아무리 이렇게 네. 그 저기 아들 갖추고 이제 허물이 없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사위니까 그건 그런데 아무리 허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역시 백년 손님은 백년 손님이에요. 속에 담 빼는 건 전혀 없으실 우리 사위는 담고 있는 게 없어요. 장모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